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길 가던 공인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02년생입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제 또래의 친구들보다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수저로 치면 은수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굉장히 검소하셔서 부유하다는 것을 체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대학교 학우들과 알바 동료들은 집에 돈도 많은데 뭐하러 알바를 하냐, 그러고 제 부모님을 만남의 이후부터 집안 차이가 난다며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참 웃긴 게 저와 허물없이 지내는 10년지기 친구는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만나면 모든 걸 털어놓을 만큼 편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있잖아요. 길가더님, 혹시 그 대학, 정확한 대학교 명은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어느 대학 라인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영고, 석카프, 중경외시, 서성한.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보통 이 순위인가? 서영고, 서성한. 아, 서성한.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게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공부 잘했다는 거? 뭐 그것도 있겠지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서성한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님이 캐치하지 못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학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 지금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 라인 학교가 꽤 비쌀 겁니다. 등록금이. 사립 중에서도 꽤 비쌀 겁니다. 공대라면 500이 넘을 거예요. 500 근처거나. 모르죠. 500 넘을 겁니다. 400은 그냥 넘을 거예요. 저 학교가 좋은 학교도 맞지만 등록금이 꽤 비싼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는 거. 왜 모를까요? 어차피 부모님이 다 내주시니까.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모든 부모님이 다 이렇게 내줄까?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큽니다. 본인이 본인 다니는 학교의 등록금을 모른다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본인은 그게 당연하죠. 어차피 부모님 내주시니까 난 학교만 다니면 되지. 근데 과연 님이 다니는 그 학교에 그런 사람이, 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난 충격 먹었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을 모른다. 뭐 장학금 다니면, 뭐 장학금 다녀도 자기 등록금은 압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전액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자기가 이 학교를 돈 내고 다니면 얼마 받는지, 얼마 나오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되거든. 그거 다녀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레 아는 건데. 이번 학교 얼마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다 압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님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난 어차피 부모님이 내주시니까 학교만 다니면 돼. 근데 다 그럴까? 자, 본인한테는 당연한 게, 당연하고 관대한 게, 남들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님이 캐치하지 못한 게 이겁니다. 좀 머리 세게 한대 맞은 기분이죠.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솔직히 말해서. 아마 다른 분들은 얘기하고 싶지만 님이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못한 것 같아. 아니면 레벨 차가 많이 나니까 좀 선뜻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제적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얘기를 못해요, 이게.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 상대방이 충격 먹을까봐. 그러니까 님한테는 뭐 내가 뭐 등록금 다 내고 부모님 용돈도 주잖아, 맞죠? 용돈 주고 나는 부모님 그런 얘기 안 해요?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놔.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넌 학교만 열심히 다녀. 근데 생각보다 그런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내가 부모님 덕택에 편히 학교 다니고, 혜택을 받는 게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본인은 그냥 이게 혜택이 아닌 생각이 들죠. 엄청난 혜택이에요.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대학교 다 다녀보셨죠? 그러면, 그거 아셔야, 대학교 다녀보신 분들, 이건 거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8학기 등록금을 집에서 내주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국립대를 제외하면, 일반 사립대를 다닌다고 치면, 특히 인서울권을 다닌다고 치면, 학자금 대출 많은 사람들 꽤 많고, 대출금, 이제 그, 대학교 등록금 이제 부담스러워서 휴학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그냥 편히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집이 절대 다수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녀봤다면.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이 더 심하겠죠. 왜냐면 서울은 대학의 등록금도 비싸고, 주변 물가가 비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든 공인이 뭐 거기 이제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에 연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뭐 수도권에서 넘어온 사람도 지방이죠. 엄밀히 말하면. 특히 서울인 대학교는 서울 연고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타 지방에서 넘어와 가지고 좌취를 한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부모님이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니면 뭐한 학기, 2학기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6학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로서 거기까지 못하겠다. 아니면 아예 못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대출받아야겠죠. 그리고 거기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을 벌어야겠죠. 꽤 많이 듭니다. 자, 길 가는 공인이 아셔야 되는 게 나는 집에서 통학을 하고 등록금도 내주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감, 학교 복학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등록금도 부담스럽고 매달 나가는 뭐 방세나 뭐 생활비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 드는 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등록금에 대한 부담 다음 학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담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대학은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유지하는 돈 앞으로 내가 나가는 돈. 여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님한테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게 있는데. 자, 사연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님은 그거예요. 님 평범이 뭐냐 하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범한 거야. 이건 평범이 아닙니다. 평범이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단지 그동안 학생일 땐 몰랐던 것뿐이야. 학생들은 다 똑같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잘 사는 애든 못 사는 애든 어차피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수업 다 들으니까 사실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안 그래요? 다 똑같이 보이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은 교복 입으니까 차이가 못 느껴져. 근데 대학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느껴집니다. 확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때못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학교에만 있으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서는 많이 느낍니다. 왜냐? 성인이 되면 사복 입어야 되잖아. 사복을 입으면서도 보면 좀 좋은 애는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좀 허름한 눈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옷을 계속 입는 사람이 있고.
차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뚜벅이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지죠.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봤던 친구들처럼, 대학교도 다를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를 다를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때그 마인드 버리셔야 돼. 고등학교 때는 학교만 있고, 이제 학교에 그, 학비만 내고, 수업만 들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선택교육 아닙니까? 듣고 싶은 건 듣고, 안 듣고 싶은 건안 듣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군 얘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님하고 똑같은 입장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대학교 학우들과 알바 동료들은 집에 돈도 많은데 뭐하러 알바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집에서 부모님이 용돈도 안 붙여주고 등록금도 내보고 알아서 다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해도 돈이 모자르다. 근데 얘는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 학비도 다 내시고 용돈도 받는 것 같은데, 뭐하러 알바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나는, 씨, 부모님이 대학교 서울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못 붙여준다. 해보니까 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돈은 많이 들고, 알바를 한개 해가지고 안 되죠. 그거 아십니까? 기가노공이님. 서울에 알바 하나만 하는 사람 없어요.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워낙 물가 비싸니까. 세개 하는 사람도 있어. 주말에도 알바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서울 생활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서성한 쪽에 그 대학가 주변에 방값이 얼마나 할까요? 특히 서강대는 엄청 비쌀 겁니다. 왜냐? 서강대는 홍대 쪽에 있잖아. 마포. 그런 데는 방에 있잖아. 대학교 문턱 앞에 있으면 60만, 70만 할걸요? 반값이도 아는데? 달에 60, 70만 원씩. 그리고 대학생이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 술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럼 못해도 대학 생활하는 데만 돈한 100, 20, 30 나가지 않을까? 달에?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 이제 학비 끝나면 본가로 내려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학기 끝났죠? 방학이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겨울방학이면 뭐 편하게 놀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도 못 놀아요. 님은 그냥 뭐 학기 끝났으니까 뭐내할거 끝나고 이제 여행도 갔다 오고 뭐 게임도 하고 좀 놀아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 님은. 왜냐? 뭐 어차피 학비 같은 거 부모님이 다 내주시니.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 못 내주시고 모든 대학생활에 필요한 돈 내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하면 다음 학기에 기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봐, 단순히. 보통 이제 대학교는 학기가 한 16, 18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 정도 되잖아, 맞죠? 그러면 세달반 정도 대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세달반 정도 들어가는데 돈, 등록금은 한 450에서 500 잡고, 서성한이면. 그리고 거기다가 생활비, 한네 달치 잡으면 한 1,000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드는 돈은 무조건 있어야 돼. 아, 물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돈이 들겠지만, 학비 벌려면 한두달반 동안 200 이상 벌어야 돼요. 안 쓰고, 안 입고. 근데, 아, 300 벌어야겠네. 그거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생활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00, 대학생이 300 벌려면 뭐 해야 될까 도대체? 쇠가 빠지기래, 쇠가 빠지기. 방학 때도 못 쉬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런 거 혹시 안 느껴봤어요? 공인님이 이제 방학 때니까, 야! 야, 뭐 하냐? 야, 방학이니까 좀 쉬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어떻게 쉬냐? 이래야지. 나이 못하면 나 복학 못해. 우리 학교 등록금 비싼 거 알잖아. 아, 그래? 아, 몰랐다. 미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 야, 너 방학 때뭐 하냐? 아, 방학 때뭐 하긴 일해야지. 아, 나 노가다 뛰러 왔는데? 아, 노가다를 왜 뛰어? 아, 노가다 임금이 많이 주잖아. 노가다도 안 뛰어야지. 야, 요즘에 노가다 자리 없어. 요즘 대학생 노가다 많이 뛰거든요. 길 가는 공인님. 님 학교 출신들도 많이 뛰어요. 요즘에 일용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학생도 많아. 연고대도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대학생이 현실적으로 아무 기술 없이 돈벌수 있는 데가 노가다 하잖아, 노가다. 아니면 생산지 공장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가노공이님, 제가 페이퍼걸에 의하자면 아직도 본인은 온실 속에 있는 거, 온실 속에. 온실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 서울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 다녔던 사람들 뭐 복학한 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 뭐합니까? 같이 주말에 술 먹죠 하면, 야 미안한데 나 너처럼 한 가지 않다. 나 주말에도 일하잖아. 택배 상하차 가야 돼. 나중에 뭐 복학할 때나 보자. 복학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하필에 버려 뭐 복학을 하지.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 그럼 전화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어, 님 입장에서. 아니 너는 집에 돈도 많으면서 부모님 등록금 다 해주잖아. 너 용돈도 주잖아. 집도 좋은 데 살면서 야, 왜 알바로 나오는지 모르겠다니까.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20대 이상 만나자면 자존심, 이게 20대 이상 때부터 남자는 자존심이 생겨요. 자존심이 인지됩니다. 인지되는데 자존심이 깨질 때가 언제냐면 레벨 차가 많이 날 때. 레벨 차가 많이 나서 뭔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이럴 때 뭔가 자존심이 많이 깨진다는 느낌, 현타라고 하죠, 소위. 그러니까 왜안 만나냐 하면 그런 거야. 만약에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 님은 학점도 좋은 모르겠는데 님은 학점도 좋을 거 아니에요. 왜냐, 좀 편히 생활하는 것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알바를 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교 생활에 전적으로 집중을 못 해요. 학교 수업 때 빠질 수도 있어. 알바 여러 개 하면요. 알바 여러 개 하면 학점치까지 채우는 건 불가능해요. 대학교 다녀보신 분도 아실 거야. 알바 두개 정도 하면 수업 몇개 빠진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때 하던 시험인가 레포트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하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대학교도, 제대로 학교 생활 하려면 요즘 바쁘잖아요. 시험 같은 거 공부하려면 빡세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알바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해도 반만 하는 거야. 레포도 좀 늦게 내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알바까지 다 하면서 학점까지 잘 따겠다고 하는 건 정말 무리수 아닙니까? 완전 무리수죠. 왜냐? 다른 사람들 뭐 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수업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레포트 늦게 낸다거나. 그런 분들 보면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해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요.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야 이번에 뭐 어디까지 갔냐? 이번에 뭐 레포트 뭐 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대학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님을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말로는 안 하고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나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나도 우리 길 가던 공이 저 친구처럼 저런 집에 다녔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개고생하면서 대학교 안 다닐 텐데, 돈 걱정 안 하면 대학교 안 다닐 텐데. 말은 안할 거예요. 이미 뭐 사람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아, 세상 불공평하다. 나는 그래도, 지방에서 그래도 좀 난놈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진짜 등록금도 부모님 안 보태주고 학비도 비싸가지고 뭐 생활비 비싸가지고 두개세개 알바하면서 학점 관리도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돈 나갈 일도 없고 편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아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님 한편은 얘기 안할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집안 차이가 난다고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차이가 곧 대학 생활의 차이도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게또 차이가 있어요. 보면 참 웃긴 게 저와 허물없이 지내는 10년 지기 친구는 집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 그러면 이 친구는 봐봐. 이 친구는 또 같은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죠. 다른 거 하고 있죠. 자, 이 친구의 입장하고 이분도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학우라고 하는 거는 대학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나 동기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야.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정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레벨의 차이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 10년 지기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잘 살았다는 거 알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고, 솔직히 대학교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만난 인맥들은 속사정을 얘기하기 힘들죠. 그냥 어차피 취업을 위해서 여기 왔고, 좋은데 취업하려고 여기 왔고. 여기서 그냥 대학생 하면서 학비 잘 내고 학점 잘 맞고 나오면 된다. 어차피 뭐 졸업하면 뭐 각자 인생 사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기관후공인님. 대학교 동기분들을 이 중고등학교 친구처럼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정 느끼면 안 돼요. 다릅니다. 자, 중고등학교 친구는 아직 성숙하기 전 청소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가깝고 정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 딱 성인이 되자마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마주치는 첫 번째 사람이야. 그리고 대학교는 전국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다닌 학교에 나랑 비슷한 연고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도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도 서울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서울도, 서울은 굉장히 레벨을 갈라놓잖아, 안 그래요?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팔을 다 갈라놓잖아요. 뭐, 강남 3구, 마영성, 금강구, 은준동, 노도강. 서로 다르잖아, 안 그래요? 서울 사람들이 이거 다르게 보더라고. 경기를 딱 쳐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지방에서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 잘 봐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잖아요. 취진 성분이 다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모든 걸 털어놔도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깊은 정을 느끼지만 하는 사람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성인되고 나서 어떤 나중에 뭐 취업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알겠어. 좀 사람이 정이 많고 착한 거 알겠는데 그거를 누구한테나 다 표현하지 마세요. 아직은 제 말이 이해 안될수 있습니다. 아직 성인인지 얼마 안 돼서 22살밖에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군대 갔다고 졸업할 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서로 연락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동문회가 아닌 이상 볼 일이 없거든 사실. 뭐 대학교 동문회도 잘된 사람들끼리 보는 거지 다 모이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내가 학창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하고 이 대학교 이후 때 만나는 사람들이 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방형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힘들게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고로 본인은 굉장히 나은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부유하다는 것을 체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얘기했지만 앞으로 많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왜냐? 나보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동안 학교 안에 있어서 못 봤죠. 나중에 대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다 보면 부유하다고 체감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누구한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구나. 내가 좀 나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덜 하는구나라는 것을 앞으로 한살한살 먹으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님한테. 이해되십니까, 사연자분?
제가 말을 어렵게 했나? 이런 얘기를 아마 그 누구도 안 했을 것 같아. 안 해주다가, 제가 이제 좀 여과 없이 얘기했습니다.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금 나이대에 좀 체감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왜이 10년지기 친구하고 이 대학교 친구하고 닿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나만큼 대학생을 하는 사람이 왜 없는지.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을 상경해서 대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이해해야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사회에서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고 나도 어떤 그런 사회인으로서 좀 인정받고 살아가려면 내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좀그 본인이 대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굳이 저 사람들을 막 무조건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님이 접근하면 저분들 자존심 상해할 거야. 니까짓 게뭘 한다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주세요. 지켜만 보고 한 번쯤 이제 뭐밥한끼 먹고 얘기 나누고 저 사람들 입장 들어주고 하면 됩니다. 내가 괜히 막 다가가려고 하면 역효과 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뭐 핀잔 준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사정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